네, NC소프트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이 게임 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게 진짜 감사드리는 게, 저는 이 업계에서, 브랜드 업계에서 4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히트 상품을 뽑거든요. 그런데 히트 상품의 요건이 출시한 지 1년 만에 100억을 매출 올리면 그 히트 상품에 들어갑니다. 저도 많은 브랜드들을 개발을 해봤지만 이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거의 1조 가까운 매출을 이룬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낸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은 반드시 진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이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 주장을 했었고요. 그 이번에도 그이 확률형 게임에서 오는 그 폐해 때문에 많은 원성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뭐 지금 뭐 100만이 즐긴다. 그중에서 90% 정도는 그야말로 거기다 돈 내지 않고 무료로 즐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만이 이 돈을 내면서 그 게임을 이제 즐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일부가 이 사행성에 빠져서 큰 돈을 뭐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이 돈을 빌려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원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리니지 M에서 부분적으로 확률형 게임 부분에서 그 사행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니지 M은 20년 전에 개발한 리니지를 모바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리고 리니지 M 같은 경우도 이 리니지 게임을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리니지 게임은요, RPG라고 하는 장르에 속하는 게임이고요. 예, 부분 제가 무료화 그 중에, 부분은 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바일로 올라오면서 한도가 없어졌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도가 있으면 이 사행성으로 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로 가는 확률도 적은데, 이것이 한도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사행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유저들, 폐해를 입은 유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일단 회사하고 많은 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행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증인께서도?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도박이라고 하면 금품을 걸고 게임을 하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그러고요. 사행성이라고 그러면 요행으로 얻은 그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얻는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죠. 네, 그게 알고 금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는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사행성입니까? 아닙니까? 리니지 M이? 리니지 M은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의 일환으로서 도입한 구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게임 자체에는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확률형 게임이 아이템 부분만 있지는 말씀드리는 않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전체를 저는 정말 위대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회에 들어가서 몇번 해보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탐닉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률형으로 그 우리가 뽑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 갈등하면서 그 점점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행성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들어가 봤고 해보면서 그것을 모두가 다그 부분은 사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표께서는 사행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만 한번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행성이 아닙니까?
그 게임 내에서는 그 사행성을 그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행성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행성에서는 그 사행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 요행이라는 요자를 보면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행자도 그 인변이 붙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제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광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광고. 야, 너 진짜 할 거냐? 꿈에 택진이 형이 나왔거든. 저도 오늘 느낌이 좋은데요? 좋아. 남자는 택진이지. 하지마. 자, 택진이 형 제발. 안 돼! 아! 김택진이! 아, 진짜 꿈에 나왔는데. 잘못 봤겠지. 아, 잘못 봤나? 아, 쿠폰이 어디 있더라? 꿈에 택진이 형을 만나서 오늘 확률형 게임을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팅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랬더니 김 대표가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쿠폰을 꺼내서 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이 됐던 그런 게임인데 개평 아닙니까 이거는? 개평이거든요. 영락 없이 돈을 크게 베팅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노름판에서 주고받는 개평이죠. 네,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팅이란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 플레이어들은 그 돈을 내는 베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형 게임은 그 아이템을 그 가장 공정하게 그러면, 사용자들 예. 사이에 네네. 나눠주기 위한 제가 시간이 좀 기술적인 없어가지고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주십시오. 그 제가 이 사행성이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보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행성은 배팅의 단위 속도고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배팅을 하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배팅액의 액수의 크기입니다. 이 액수는 참 뜻밖의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적은 액수로 자기가 사행성 게임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2,000원, 3,000원, 1,000원씩을 집어넣는 거죠. 마치 슬롯 게 우리 슬롯 머신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면요. 판돈입니다. 이 액수 크기. 이 액수가 적어서 반복적으로 배팅을 했을 때 본인이 느끼지 못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거 잠깐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왼쪽이 그 슬롯 머신이고 오른쪽이 이 게임에서 이거 리니지 M은 아닙니다. 게임에서 놓는 이 배팅을 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배팅 속도로 슬롯 머신만큼 빠른 게 없는데요. 1분 동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배팅에게 확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비율인데 이런 것들이 사행성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우리가 보면 사행성 속도가 이 정도가 그리고 배팅에게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확률형 게임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유저들이 이것이 여기서 피해를 입은 그 사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드신 분이 또 특히 큰 돈을 이걸로 벌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 끝내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슬롯 머신에서 우리가 잭팟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동네가. 그렇죠? 여기서 리니지 M에서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동영상 됩니까? 아이템을 획득을 하면 그 슬롯 머신 잭팟이 터졌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에서 나온지도 모르게 안 나와요?
여기서 아주 시끄럽게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면서 그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 대표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이 확률형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증인을 모셔놓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확률형 게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해외 사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벨기에에서 도박 당국들이 모여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과 도박 사이의 경계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기관 자체가 도박 규제 기관 포럼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확률형 게임이 도박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대표께서 한 얘기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위대한 게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확률형이 이 사행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 이것은 최동원 선수의 이야기를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 성공과 재능에 대한 얘기, 일찍 성공을 하셨으니까 사회 발전 또는 그 사회 도덕성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2011년에 본인의 트위터에 써놓은 얘기입니다. 사회 정의란 얘기 나왔고요. 게임을 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 하고 개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두의 게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김택진 정의인 일어나 보세요. 앉아서 해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저기 솔직하게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오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게임 이용자 중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저 말씀해 드릴게요. 2015년도부터 급증해 가지고요. 2015년도에 81%고요. 지금 PPT 보십시오. 2017년들이 87.9%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의 거의 대부분이다 봐도 됩니다. 이제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돈만 벌라 하지 말고요. 좀 알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봅시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행성에 빠지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잘 모릅니까? 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장님 나오고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 조금 받으시겠습니다. 최근에 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관계자가 스마트폰 게임이 사행성인 확률형 아이템을 사도록 조장하고 있다. 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박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도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도박 문제 관리 센터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일부 도박 때문에 찾은 내담객 중에 같이 게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말입니다. 이게 청소년 17세에서 19세가 60%에 넘어요. 알고 계시죠? 전체 지금 도박 그 내담자 중에는 그만큼 안 나이가 17세에서 19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도박을 이제 손대기 시작한다 이릅니다. 네, 이런 나이에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도박 그 문제 관리 센터에서 올 5월 달에도 이게 이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택진 대표 이사님. 네, 의원님. 이, 전체 수익 중에서, 주로 게임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네, 게임 산업은 패키지 판매, 월정액, 각종 부분일화, 그 안에는 확률형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익 중에서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비중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국정감사입니다. 예, 의원님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몇 퍼센트 좀 가지고 있으세요? 회사에서도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이사님, 그 저희가 그 이쪽 조사를 해봤는데요. L 게임사 이게 어디지는 내가 저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L 게임사의 확률이 0.00001%입니다.
이 로또 1등 당첨될 때도 0.00001%예요. 그러니까 로또의 확률과 이 L사의 게임의 그 아이템의 확률이 거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한 개당 가격이 로또는 1,000원이고 이 지금 이 L 게임사의 이 개당 가격은 2,79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또보다도 당첨 확률이 낮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우려상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비교를 조금 잘못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예, 그럼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댓글 들어온 거 보면요. 여기에 게임을 한 사람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자 복권이다. 예? 그러면서 복권도 19세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 복권을 19세 미만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듯이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것도 상당히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장님 나오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장관님, 네. 이거 저 강력하게 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게임 산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행성 게임은 이거는 철저하게 청소년들한테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정확한 답변을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 산업협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또 더욱 강화된 자율 규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지금 지켜봤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보호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 규제 업계의 자율 규제 이행 사항을 게임을 관리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